이게 몇 년도인가? 83년도. 이제 선수단이 입장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할렐루야. 연고지는 강원도 충청남북도.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승리를 상징하고 기백과 용맹, 제국군을 갖는다는 독수리. 지금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고지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연고지는 전라남북도입니다. 예전에 이제 은행에서 진짜 무슨 선수단이 많아. 선수 뭐 이런 게 많았어. 진짜 상어 뭐야? 아, 저 캐릭터인가 보다. 유순하고 성실한 돌고래. 지금 입장하기 시작입니다. 대음은 다음에는 대운신호입니다. 연고지는 부산과 경상남도. 멋있어. 대표 경력 가진 선수가 5명. 대운. 지금 대표 선수는 4명. 왜 대운만 왜 이렇게 화려해요? 창단을 해서 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상징은 왕관입니다. 품위, 투지, 기술의 로얄스. 지금 본부사 앞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소개되겠습니다. 작년도 뉴델리 아시아 경기 대회에 7명의 대표 선수가 참가한 바 있습니다. 사람 탔어, 운동화에! 대형 신발. 저기 안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때는 K리그가 아니라 슈퍼리그. 슈퍼리그? 슈퍼리그. 응. 프로축구 출범 당시만 해도 아까 보셨다시피 할렐루야, 유공 코끼리, 현대 호랑이, 럭키 금성 황소, 황제철 돌핀즈. 총 8팀밖에 없었다 그래요. 사실 지금보다 훨씬 작지만 그 팀 수가 그거 알아요? 그래서 더 치열했고 그래서 더 보는 재미가 있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 와중에 대우 로얄즈가 84년, 87년, 또 91년에 모두 우승을 했어요. 특히 91년은 무려 21경기 연속 무패. 진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와. 이렇게 승승장구 할 수 있었던 데는 축구 강으로 소문난 김우중 회장의 역할이 컸고요. 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네. 보통 모기업 홍보실에서 구단을 관리하는데 대우 로얄즈는 대우그룹 비서실 소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그 바로 관리가 들어갔네요. 직접 관리. 오.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프로축구 최초로 외국인 감독까지 영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진 축구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죠. 미리. 그러니까 뭐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앞서갔다. 앞서갔죠.